네, 안녕하십니까. 양산이 뭐예요, 양산? 양산. 양산? 아, 양산, 뭐, 거제도, 거창. 저는 안동에서. 그, 가깝나요? 가까워요. 안산, 양산. 아니죠. 그러니까, 양산, 거창, 뭐. 다 멀어요, 저, 제 사는 데서. 그 뜻이 아니라, 경상도 그 지역하고 고향하고 가깝냐고, 본인 고향하고. 그러니까 멀다고요, 그게. 멀다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경남이고. 경남이고. 나는 경북이고. 경북? 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네. 네. 아까 어디라 그랬어, 고향이? 경북. 경북? 뭐, 그 어디라 그랬어? 안동. 안동에서. 안동, 안동이라 그러지만, 본인 고향은 안동일지 모르지만, 엄마 쪽에서는 그쪽에서 분명히 내려오는 게 있을 거야. 엄마는. 경기도예요. 아니, 아니. 줄력 따라 말을 하는 거니까. 줄력 따라 말을 하니까. 한번 물어봐. 그,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 당신은 지금까지 빚져온 게 살고, 응?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내가 뭘 잡아야 되는 사람은 그렇잖아. 내가 맨주먹으로 시작을 했어.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맨주먹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그 나이면,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 나이면 내가 하나 뭐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 집이 한 채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 가게가 한 채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뛰기는 뛰었지만 제자리에 걸음만 뛰었지 멀리 바라보고 뛰어본 적은 없다고 그러셔. 김명주고 아니면 아니고 그거 까딱까딱 하지 마. 네, 맞아요. 그치? 왜 그러냐면 근다고 해서 내가 나무한테 남들한테 그닥 못하게 굴지는 않은 성격이야. 성격 자체가 불이에요. 되게 칼이에요. 주면 줄 건 딱딱 줘야 되고 빌리면 빨리빨리 갚아야 되고 받을 건 딱딱 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사람 맞아요. 근데 내 성격과 반대로 나는 뛰고 있는데 뒤에서 나를 끌어다니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어?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어린 나이에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못 알아들 수 있어. 근데 나는 조금 그 표현을 갖다가 좀 다르게 할게. 싸대기 맞고 저기 우리가 서울 상경했다 그래야 되지? 서울 상경했어? 네. 싸대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 싸대기는 몰라요. 고생에 찌들은 가난에 찌든 인생 싫어서 빨리 나왔냐 이 말을 하는 거야. 그건 아니야. 왜 그 말을 하냐면 본인 자체가 내 집에서 내 부모하고 오손도손 사는 성격이 못돼. 그래서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좋은 말이 좋은 말로 들리지가 않고 고깝게 드는 성격도 또한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본인 자체가 그렇다고 사주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본인한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생활을 하세요 하고 싶은데 본인은 일반 생활 절대로 못해요. 일반 생활이 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나 예를 들어서 남들처럼 회사 다니거나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하거나 그런 거 못한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열심히 살았다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방주의 성격을 갖고도 있어요. 본인 사주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17, 18 그럴 때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고 공부할 때야. 그러나 본인은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에 관심 없고 내 책가방은 뒤팽개치고 노는 데도 관심이 많은 사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간다 그래야 되지. 네. 그리고 내 부부가 또 어렸을 때부터 컸어요. 남보다. 그렇기 때문에 눈 지그시 감추면 어떻게 했으면 들다 말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 양주를 팔았나 소주를 팔았나 그런 사업을 하셨나 봐 본인이. 그치? 근데 한번 물어봐. 사업을 하려면 일찍 했었으면 좋으려마 나무 좋은 일을 다 시켜주고 남 다음에 본인이 사업을 한 거야. 아니야? 맞아요. 남들 다 부자 되게 만들어 놓고 정녕 내가 할 때 정도는 내가 손을 좀 놔버렸어. 네, 왜? 남의 눈치 보느라고 열심히 남 그 밑에 장사했을 때는 정말 내 뼈 부러진 줄 모르고 정말 개고생해 가면서 그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지. 내 가기도 아닌데 난 내 가기처럼 했어요. 맞아. 응? 내 가기도 아닌데 내 가기처럼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스크 벗어요! 네? 마스크 벗으라고! 목소리 안 들리잖아.
지금 그 이 말이잖아. 내 가게 아닌데 내 가게처럼 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게 그랬잖아. 남 장사했을 때는 정말 열심히 돈 벌어줬다고. 아마 그 사람, 그 사장은 당신 만나서 빌딩 샀을걸? 응? 빌딩 샀죠. 그쵸? 200억 넘게 벌었으니까. 그니까, 빌딩 샀죠. 근데 왜, 정녕 본인 장사했을 때는, 어? 가게 좀 신경 좀 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본인 장사했을 때는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혼자 밖으로 맴돌고 있었어요? 한번 나 물어볼게요. 응? 맞아요. 응? 내 이놈인가? 내 이놈아. 어? 내 이놈! 할아버지, 예? 그쪽에 할아버지께서 그러신다고. 그렇게 나무 장사했을 때는 때 빠지게 고생하면서 너 장사하다 보니 마음이 그때 편해지더냐? 아니면 네가 어렸을 때 서름 받은 것을 어 그냥 너 직원들한테 그런 거 대 안 물려주기 위해서 그냥 내비두고 밖으로 맴돌았냐 한번 물어본다. 응? 대답을 안 해? 그냥 맞아요. 제가 일할 때는 내가 오너가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응? 내가 오너가 됐을 때는 내 것이 저렇게 내가 저 새끼들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직원들한테 저렇게. 근데 어떻게 하나? 당신 그런 마음이 네. 참 곱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 건 알지만, 근데 당신은 그런 마음 먹은 사람한테, 두 사람한테 크게 내 머리 총 맞았어. 알아들어? 알아듣겠냐고요. 어? 그게 내 나이 몇 살인 줄 알아요? 46, 45, 44부터. 어? 운이 거꾸로 좋은 운이 들어와야 되고, 사실은 내가 45살 때부터 좋은 운이 들어왔어야 돼. 근데 운이 거꾸로 뒤바뀌어 버렸어. 본인이. 그러다 보니 그 내 장사해서 돈을 전혀 못 벌었단 말은 못해. 조금은 손 다 쥐었어. 그러나 내가 장사했을 때는 이미 내 가게 한 그 장사가, 내가 가게 한 장사가 이미 줄어졌을 때 장사하기 시작한 거야.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자. 내가 어느 사람한테 아까 그 돈을 많이 벌어줬다고 했지. 네.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그냥 벌어준 게 아니라 열심히 벌어준 건 맞다. 그러나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본인한테 내가 네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준 대신 뭘 좀 뭐 커뮤니케이션으로 뭘 좀 띄워준다고 그랬다는데 왜 그거 못 받았냐고 그러는데? 그게 그놈들의 수작이었잖아요. 응? 이게 쉽게 말해서 야, 기모 기구 아니면 아니다 말만 해. 아니, 왜냐면 이게 기모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게 형이 사장이고 동생이 그 뭡니까 그 격리 이사잖아요. 화가 나서 그래 지금. 아니 왜 그러냐면은 아니 본인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둘이가 두 놈이 형제지간이잖아. 사장은 나를 책임자로 올려가지고 네가 영업 활성화 시키라 이러면서 뒤에서 조종한 거 동생 놈이 양아치 건달인데 임마도 내보다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나는 일찍이 어린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임마가 내보다 7살이 많아. 동생 사장 동생이 이 새끼 둘이서 나를 가게가 번창하니까 원래가 사장이 내한테 한 말이 급여에다가 알파로 그래 띄워준다 했대. 띄워준다 그랬는데 근데 안 줬대. 안 주려고 이 새끼가 말 나를 말 속으로 하지 마. 아니, 왜냐면은 그놈한테 시켰으니까 지 동생한테 화가 나서 나도 말하는 거야. 전부 보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온 공수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친형처럼 말하자면 형제간처럼 형제가 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줬대. 엄마가 전라도야. 아, 전라도가 어디가 필요 없고, 아이. 뭐, 전라도고, 뭐, 연수전이나 나도 전라도야. 그런 말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내가 거기서 돈 받을 거를 말을 하자면, 내가 집 한 채 값은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야. 집 한 채 값을 대고, 또 말을 하자면, 내가 조그만하게 너한테 가게를 차려준다. 예를 들어서, 그런 약속을 했대. 네, 맞아요. 약속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본인은 그냥 내 쫓긴 형국이야. 네. 맞지? 네. 그러다 보니 본인이 그냥 다 이미 장사가 기울어졌을 때 내 장사를 하고 내가 억울하게 그 사람한테 당했기 때문에 내 직원들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네.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시작했지만
압도 사장한테 뒤통수 맞고 내 직원들한테 뒤통수 맞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나한테는 비털털이밖에 없다는 뜻이야. 알아듣겠어? 응? 그리고 어쨌든 저렇다. 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둥 쳤어. 아까 내가 말했지. 아무리 본인이 달려가더라도 제 자리에서 뛰었다. 본인은 열심히 뛰었어. 본인은. 그러나 무당이 당신을 봤을 땐 그 자리에서 뛰었지 달려가지는 못했단 말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더 내 인생이 더 꼬라지가 더 추하게 밑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 올해 내가 문서 3개 가지고 내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할 때야. 올해 이민연애 기문기구 아니면 아니고 3월달부터 내가 골치가 아플 만큼 작년 재작년 아팠지만 내 문서를 정리할 때가 내 문서 올 3월달부터 내가 정말 찢어지게 가슴 찢어지게 마음 아픈 문서를 내놨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쵸? 그 문서 내놨지만 그 문서도 우리가 사람의 계약서에 이렇게 써야지만은 꼭 약속이 아니에요. 구도로 말하는 것도 약속이에요. 그러나 사장님은 구도의 약속도 받지 못하고 돈도 받지 못하고 그냥 허공 중천에 떠 있는 것 같아.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3월달부터 사장님한테 간제가 들어왔단 말을 하는 거야. 그 간제가 언제 풀리냐? 사장님한테 풀리는 게 문서 3개라 그랬지. 하나 둘 3개 다 사장님 아웃이야. 다 아웃이니까 하지 마시고 내년 수전에 내년 봄도 아니야. 내년 7월달 8월달 돼야지 그 간제가 풀려. 어? 알아듣겠어요? 응? 내가 사장님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차라리 내가 덤프트럭 하나 사서 예를 들어서 네. 젊었을 때 젊은 나이 때 말하는 거야. 네. 덤프트럭을 하나 사서 젊은 나이에 내가 덤프트럭 장사를 했더라면 정말 누구한테 돈 뺏길 일도 없잖아. 그치? 참 내 돈이 다 됐을 건데 왜 무모한 짓에 사람한테 속아서 정말로 남의 머슴 생활을 그렇게 지독하게 했으면서 빈손으로 쫓겨났을까? 어? 그게 머슴이지 뭐야. 안 그래? 그 사람들은 당신 일을 잘하니까 일명 뽀이라 그래야 되나? 뽀이라 그래야 되지. 뭐 용계통이 있으면 다 뽀이죠 뭐. 아까 어쨌든 저렇든 나는 모르니까 입은 나 혼자 살게. 뽀이 인생 살았다. 내 인생 뽀이 인생 살았지만 마지막에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으려면 당신 속은 인생밖에 안 살았어.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자기가 그만큼 그 사람이 돈을 본 게 아니라 당신 핀 눈물로 당신 고개 숙여가면서 쪼그라진 조그만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라면 끓여먹으면서 생활했던 걸로 보여요. 틀렸나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 오늘은 내가 당신한테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머리에 총 맞았다 하고 싶어. 이 멍청한 인간아, 머리에 총 맞은 인간아, 어쩌자고 사람을 그렇게 믿냐? 믿는 건 좋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냐? 그치? 그러나 어쩌면 내 인생에 내 39, 37, 37 그 나이부터 시작해서 내 머리에 총 맞았어. 내 가슴에 총 맞았어. 누구한테 말 못해. 안 그래? 어느 누구한테 그 말 할 거야. 지금 다 누구 말대로 빚밖에 안 남았고 나는 다시 재기를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재기를 하고 싶어서 보란듯이 당신이 버린 나 이만큼 컸어요 하고 싶은데 우리가 저기 밀어준 사람이라 그래야 되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당신 딱 그 짝이야.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어. 아닌가? 그러니 이 말이 딱 요즘에는 이 생각이 날 거야. 검은 짐승 무섭다. 진짜 검은 짐승 정말 무섭다. 그게 누가 쓰는 말이냐? 본인 사장님이 쓰는 말이야. 지금 마음속에서. 아닌가요? 응? 그거 제가 어제도 말했던데. 마음속에서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었다. 그 사람들도 맨손으로 시작했어요. 헤딩했어요. 맨손으로 헤딩한 거 당신 머리로 그만큼 키운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 잘난 줄 알고 당신
우리가 껌이죠. 깍깍 달 때 꽉꽉 씹었다가 단물 다 빠지니까 한 방에 버려버렸단 말을 하는 거야. 알았겠어요? 응? 그러니 그 원망은 내 가슴속에 한으로 남아있고, 어? 머리가 참 사람 죽이지 않는 게 용하네요. 그 성격에. 그러나 성격이 그나마 욱하는 성격은 있어도 마음을 많이 내려놨나 봐요. 아, 잘 보시네요. 진짜로. 잘 보아요? 네. 크게 말 좀 해주세요. 진짜 잘 보세요. 잘 보시네. 그 크게 말해요. 아, 진짜요. 그쵸?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네. 저 원래 좀 독한 놈입니다. 독한데. 그 성격이. 순간적으로 불 받으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사장님이? 예,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립니다. 아, 왜 그러냐면 여기 터져버릴 것 같고. 아니, 제가 원래. 뭐 지금 나이는 이제 좀 먹었잖아요. 진짜로 뭐 어릴 때는 감당이 불감당 정도였어요. 진짜. 감당이 불감당한. 글쎄 가라 싸대기 맞고 손 올랐냐 그 말이야. 아니 그런 걸로 올라온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싸대기 맞고 손을 누구 말 안 들은 성격이라고. 예, 저는 뭐 누구한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 안 듣고. 예. 그냥 공부 그 뒷전하고.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 그 열받아서 도망 나와버린다고 성격 자체가. 그래서 싸대기 맞고 서로 왔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이날 일평생까지 요지랄 떨고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네. 됐죠? 네. 꺼주세요.